여러분, 컴퓨터 조립 3부작을 정말 지루한 3부작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컴퓨터 조립에 다섯 가지 부품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. 근데 컴퓨터가 이렇게 쓰다가 고장이 났을 때 보통 사기를 많이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. 어떻게 사기를 당하냐? 그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는 보통 다섯 가지 중한 가지가 고장이 납니다. 동시에 이렇게 막 두세 가지가 고장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어떤 컴퓨터를 고치시는 분이 와서 이 컴퓨터가 다 고장나서 못 씁니다. 바꾸셔야 됩니다. 그거는 아마 거의 90%는 거짓말일 겁니다. 천재지변으로 막 번개를 맞았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어떤 부품이 고장났는지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 부품만 바꾸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좀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이런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. 여러분,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연말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